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는 무료 버전입니다. 물론 이 무료 버전을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버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녹화를 하는데 그냥 USB에 파워포인트만 가져오면 할 수 있다. 이제 학교에서 그렇죠. 프로젝터에 파워포인트를 가져오면 그걸로 수업을 했으니까. 그러한 그 강의실 방식, 지금 이렇게 이제 이쪽에는 파워포인트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로고를 하나 넣었는데, 이것이 무료 버전에서 되는 기능입니다. 여기는 그냥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그 줌에서 할 때 이 그 화면 쉐어링 있죠. 화면 공유 하듯이 화면 공유를 시키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저희는 이것을 이제 교실에도 좀 넣고 또 이런 책상에도 넣고 이렇게 좀 고가의 또 고성능의 기능을 그동안에 아이스튜디오 400, 5000, 7000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 이 저희가 이 그 공유 교실 이제 카이스트에 지금 이런 교실을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조금 이제 이번 주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이 쓰실 때 더 편한 것도 있어야 된다, 직관적인 게 있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 강의를 하시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스크린에 켜놓고 강의를 하면 선생님 모르지만 그 강의가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화면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수업이 되게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이런 그 모든 것이 포함됐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노트에 USB도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는데, 그 컴퓨터에 이 아이스튜디오 200K를 설치하면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된다. 선생님은 그냥 줌에서 화면 공유처럼 파워포인트 선택하고 그냥 수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수업 방식, PPT가 커질 때는 이렇게 가고 좀 작아질 때는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커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조금 크게 나오기를 바랬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K에서는 직접 이 선생님을 이제 강사라는 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이건 실제 카메라 줌을 해도 되지만 이제 영상으로 키우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좀 더 커지고 그 집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눈높이가 조금 높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이렇게 낮추는 거죠. 눈높이를 파워포인트에 낮추고 이 그림에서 배경을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스위처 믹스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것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이제 제공하는 것이 200K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장면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보려고 가면은 이제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는 두 번째 장면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스틸 이렇게 있죠. 여기서 만약에 이 장면 더 키워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키워서. 늘려주고 다른 글씨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마우스로만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파워포인트만 보는 거죠. 이 파워포인트인데 여기에 가서 다음 장을 누르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이 화면 여기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는 랙 마운트형의 장비, 지금은 이제 아이스튜디오 200K는 소프트웨어만 여러분 컴퓨터 설치하면 된다고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시스템으로 하셔도 됩니다. 조금 성능이 좋은 컴퓨터에 카메라 마운트를 하면 지금처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이동식도 있고, 교탁이 아예 방송국을 다 제공하는, 이번 저희가 새로 특허를 내는 이제 기술이죠. 이 교탁 전체 어떻게 하면 방송국이 되느냐, 또 스탠드, 좀 큰 컨트롤, 이렇게 방송실이나 회의실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200K가 들어가게 되면 200K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다. 즉 선생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PPT를 놓고 그린이 없어도 되죠. PPT를 놓고 강의하시면 비대면 학생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화면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작동을 안 해도 알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큰 화면으로 악선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도록 되고 아주 심플하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커지는 거죠. 파워포인트 다음 장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이 작동이 전부 다 혼자서 하실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림에서는 이제 전자교탁, 전자칠판, 스탠드 이걸 다 통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국을 어디서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출시되고 이번 달 말에는 유네스코에서 하는 교육 컨퍼런스에 또 전 세계 발표를 저희 아이스튜디오로 중계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저희가 부스에는 더 편하고 더 간단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K를 이 K라고 하는 카이스트에서 설명해 준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나온 모델인데 K자라고 그런 의미를 둬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멋진 아이스튜디오의 새로운 버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200K 버전 누구나 초간편 온라인 강의실 고급형은 이제 300, 400 전문형은 5000, 7000 이건 뭐 방송국보다 더 멋진 걸 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은밀했는데 이 아이스는 왜 그럼 이렇게 방송국에서 하지도 못하는 하기에 상당히 노력이 들어가는 걸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특허 기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방송국이 방송실도 이걸 넣으면 바뀌고 또 조그만 초소형 방송국도 이 회의실도 이런 강당에도 이런 교실도 다 이제는 소통하는 공간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즉 앞으로의 방송이랑 SNS, 줌, 이 모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공간, 시간을 초월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뜻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